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우수에 젖은 빗물이라는 게임인데요. 아프리카 TV의 방송 제목으로 우수에 젖은 빗물이라고 썼는데 젖이 안 써져서 젖은으로 했습니다. 왜 젖이 안 될까요? 자,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저의 젖을 보세요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러워. 방송 제목으로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우수에 젖은 빗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있네? 도깨비 불이 온다. 아가씨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늪의 소중한 하루살이를 태운다. 급히 회수해야 한다. 상류라면 도깨비 불도 쫓아오지 못할 터. 벌레장을 쥔 나의 등 뒤로 아가씨의 독백이 들렸다. 아무 일도 없으면 좋을 텐데. 아! 뭐야, 무슨... 뭐야, 뭐 어디에 빠져있어. 뭐야, 나비야 저거 뭐야. 어, 나 밑에 뭐 못 봤는데? 어? 30마리의 하루살이를 모아서 냇가로 가자? 아, 나 저 기록이 저장하는 기록인 줄 알았는데 세이브하고자 하는 대서를 고르세요. 으아! 잠깐만! 귀가 너무 아프잖아. 오케이, 가져. 이거 이렇게 만지는 건가? 아닌가 보네? 하루살이를 잡았다. 이걸로 한 마리 태워라. 하루살이를 태워라. 오케이, 하루살이를 태워야 되나 보다. 아닌가? 내가 가져가야 되나? 하루살이, 하루살이. 얘, 얘네들이 하루살이라고? 겁나 무슨 새? 새처럼 엄청 큰데? 아, 여기 한 마리 있어. 오케이. 어, 뭐야? 스님? 누구죠? 늪의 공주는 어디 있느냐? 여우 가면을 쓴 남자가 물었다. 하, 글쎄요, 어디 계실까요? 치, 두꺼비의 꼭두각시 주제. 그는 눈앞에서 나는 하루살이를 한 마리를 찢어 죽이곤 그 자리를 떠났다. 어? 내가 모아야 할 하루살이를 찢어 죽인 거야? 어, 뭐야 저거? 오리? 이거 뭐야? 꽥! 오, 돼지다. 멧돼지가 물을 마시고 있다. 오, 나는 왜 여기 아래에만 있는 거지? 위에서는 못하나? 안 돼. 나 태웠나? 아니야. 갈 수 있나? 어, 왜 못 가? 아, 수영 금지. 햇빛. 여기로 가서 얘네들. 비가 내린다. 어? 왜? 왜 하루살이를 못 가져가지? 여러 마리. 저기도 하루살이. 12마리. 너무 뜬금없이 하루살이를 잡아야 되잖아. 13마리. 14마리. 어, 뭐라 쓰지? 러시아로 달려 빠져나왔다. 내까까지 금방이다. 하루살이 잡았다. 이 사람이랑도 얘기해보죠. 아직도 하루살이를 찾고 있나요? 소녀는 나비의 날개가루가 묻은 소매로 물었다. 그다지 당신과 다르게 만사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네요. 그 손에는 가냘프지만 아직 살아있는 하루살이가 있었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루살이 세 마리를 떠넘겼다. 어째서 나에게 떠넘긴 거지? 불법 투기 금지. 하루살이를 모으자. 어, 하루살이 너무 뜬금없이 계속 모아야 해. 저기도 있다. 꽤 비가 강해졌다. 21마리?
22마리? 그렇게 하루살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다시 저쪽으로 가자. 아, 여기 갈 수 있을까? 오, 갈 수 있네? 불법 투기 금지. 뭐지? 이거 되게 신성하게 생겨서. 나는 물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저기로 갈 수가 없잖아. 지상? 뭐라 해야 되지? 물 없는 곳? 아, 쟤 하루살이 되게 자유분방하게 날 수 있구나. 저기 있는 애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지? 하루살이야, 이쪽으로 와봐. 안 오네. 응, 여기 길 있다. 아, 그 같은 길이구나. 아직 초반때라 스토리를 알 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도깨비 불이 온다 이러면서 늪에 소중한 하루살이를 태워서 급히 회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아가씨가 지금 하루살이를 회수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지금 하루살이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딨지? 어디? 오, 저 밑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루살이를 잡고 있는 아가씨인 거죠? 뭐야? 캐릭터가 안 보여. 오케이. 여기도 길 있네. 오우, 뭐야? 배가 막 무너졌어. 24마리. 여우도 있다. 이 사람도 나 줄려나? 소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다가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이는 눈치챘다. 당신은 아직 예전 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죠? 뭔가 이상한 말이었다. 예전 일이란 그런 거다. 뭐였죠? 그럼 잊었단 거네요. 소녀는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하루살이 또 줬어. 28마리! 금빛 들판에는 예쁜 개구리의 목소리가 들린다. 저 여기 있는 애도 이쪽으로 오면 좋을 텐데. 금빛 들판.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길 없는데. 다른 데로 한번 가보죠. 잡을 수 있을 거야. 저기도 있다. 쟤는 완전 그거네. 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한 마리만 더. 저기. 오케이. 비가 세게 내린다. 아가씨가 냇가에 계실지도 모른다. 아, 소년이었구나. 아니야. 소년이 아니라 소녀일 수도 있어. 왜냐면 생김새도 아니야. 생김새로 판단하면 안 돼. 이대로 쭉 간다.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었나? 여기. 오, 뭐야? 상류에는 아가씨가 와 계셨다. 나는 벌레장을 열었다. 모았던 하루살이가 한 번에 퍼졌다. 비가 내림으로써 도깨비 불은 사라진다. 그때까지 잠시 여기에 숨기자. 뭐야? 이게 끝이야? 만월이 차오른 밤, 늪에 도깨비 불이 나타난다. 그날 주민들의 눈길을 끈 것은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덧없는 모습이었다. 싸늘한 츠보쇼 조크를 입은 아가씨의 목소리였다. 그리운 옛날 옛적 교복 차림의 눈빛이었다. 낯선 교복 차림의 소년이었다. 츠보쇼 조크, 일본 헤이안 시대 여성 귀족 또는 무사들의 외출복. 이거 어떤 걸 눌러야 되지? 아무거나 해볼까? 아, 이거 누르면 안 되네. 이거 싸늘한 츠보쇼크 슈보쇼쇼크 이거 해보자.
도깨비 불이 올 때 뱀도 온다. 이 기회를 놓칠 그 녀석들이 아니다. 나는 평소처럼 내쫓을 뿐 이 늪은 절대 넘겨주리 않으리. 넘겨주지군요. 도깨비 불을 없앤다. 우리는 사당에서 기우제 기도를 드리자. 그럼 그 녀석들의 발도 묶인다. 발도 없는 놈들이. 세 곳의 사당에서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 그럼 뭐 해야 되지? 하루살이 필요 없나? 뭐라 써져 있는지 몰라. 우와, 뭐야 여기? 이거 뭔데? 시체? 기모노를 입은 백골이 있다. 어떡해. 뭔가 기우제. 늪의 공주님, 요시코를 돌려주세요. 그 소녀는 갑작스레 말했다. 네 녀석, 전 신경 쓰지 마세요. 공주님은 소중한 늪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무례한 녀석이었다. 하지만 저건 녀석? 공주님이라고 했어요? 도깨비 불이다! 도깨비 불이다! 뭐라 써주는 거야? 아마미츠? 아마미츠님의 강림이도다. 글을 못 읽네? 도깨비가 많으면 시끄럽고 뱀이 많으면 위험하다. 무슨 소리야? 여기도 백골이 있어. 여기 뭐야? 저 늪에 도깨비 불이 나타난 게 몇 번째일까? 얼마 전인가 100년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몇 년 전에 왔는지 잊었다. 완전히 늪과 친해진 것 같다. 하루살이를 쫓는 사람이야말로 신뢰할만 하지. 언제까지나 있으면 좋으련만. 그곳이 수상하더라도 발을 들이고 싶구나. 발을 저렇게 약간 파라? 푸르딩딩한 곳 가면 되네. 와, 지금 비 이펙트 진짜 장난 아니다. 막 떨어져 막. 응? 신사 옆에 낯익은 뱀이 있었다. 오랜만이네 뱀. 도깨비불이 왔으니 너도 올 거라 생각했어. 여전히 두꺼비 공주답네. 떠나게 떠나. 여긴 우리 땅이야. 연꽃잎은 탁한 물 안에 설며 예쁜 마음을 갖고 있지. 하지만 잎에 앉은 이슬을 보여주면서 이목을 속이는 건 어떠하리. 연꽃잎은 단지 이슬뿐이라네. 이윽고 그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뭐라 써졌는지 안 나와. 도깨비불이 말할 때도 있으나 묵묵부답일 때도 있다. 이번에 나타난 도깨비불은 말한다. 시끄럽구만. 어서 비가 내려서 사라졌으면. 한 곳 더 찾아야 되지. 말도 달아. 이런 곳까지 다리를 놓았네? 라는 식으로. 아, 우수에 젖은 빗물. 아, 진앙심이 부족하다. 그냥 젖은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젖은으로 해놨어요. 필터링 때문에. 아직 한국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지? 여긴가 보다. 여기에 소년이 없네?
이쪽인가 보다. 뭐라 써져 있는지 안 나와. 뭐야 이거? 아니구나. 뭔가 혼자만 프로딩딩한 느낌이라. 어? 이렇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하자. 도깨비 불은 사라지게 한다. 아, 도깨비 불을 사라지게 한다? 계속해온 건 아니지만 몹시 하기 싫은 건 왜일까? 여기 길 똑같은 길이네. 이제 가면 되나? 오, 여기 뭐야? 여기 내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나중에 갈 수 있는 곳인가? 이동합시다. 이제 신앙심이 가득가득해졌겠지? 그러면 한번 저 위로 올라가보죠. 내과 쪽? 여기 여기. 어, 된다. 여기 또 아가씨 있나? 그러네. 그 모습을 발견하자 마음이 놓였다. 아가씨, 어서 오세요. 요시는 벌레장을 둘러봤다. 그 안엔 하루살이가 많이 갇혀있었다. 이번엔 견뎠다. 그곳이 수상하더라도 발을 들이고 싶구나. 비는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저기 이번에는 2번이 위에가 무슨 점점이 두 개 있네. 왜일까? 어, 다시 늪으로. 그리운 옛날 옛적 교복 차림의 남자의 눈빛. 가보죠. 그 녀석들의 목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익어서 잊히지 않는다. 아마미츠님을 찬양하라. 아마미츠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그 미움 미에서 해방한 아마미츠님을 찬양하라. 그 수면 아래엔 아름다운 모자가 묻혀 있었다. 세 곳의 사당을 되돌린다. 그리고 냇가에 있는 늪에 뭐라 써는 거야? 공주를 끌어내린다. 얘도 글을 못 읽네. 빨리 돈 넘겨! 라고 써져 있어. 뭐야? 동물이 얘기를 하는 건가? 어, 글을 못 읽어. 길이 여러 곳 있어요. 왼쪽이랑 위쪽. 어, 되게 아름답네. 오, 이걸 이동하네. 아예 이동하네. 하지만 글을 읽을 순 없다는 점. 여기는 애가 다닐 수 있는 길이구나. 물속은 못 다니나 보다, 애는. 와, 그러면 엄청 어렵구만. 돌아다니기가. 어, 까마귀? 까마귀인지 모르겠는데 쟤는 막 빨리 돈 넘기라고 막 저러네. 애는? 늪을 풍족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위대하다 라고 써져있나요? 그러네. 또 빨리 돈 넘겨 이러겠지. 요요 뭐야? 뭐라 써져있는지 모르겠어. 여기는? 오, 여자 망령을 봤다. 신사하는 변함없이 어둡다. 마지막에 봤을 때와 변한 게 없다. 어서와 카가세. 아름다운 자매가 고백받는 이야기가 쓰여있다. 아름다운 귀공자의 여행 이야기가 쓰여있다. 뱀과 개구리의 그림동화. 저 망령을 봐야 되나 이제? 이 친구는?
뭔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막 귀에서 막 으악으악으악 하고 들리네. 배를 타자. 애는 배를 타고 움직이는구나. 이동하는구나. 어, 저기도 가도 될 것 같은 길 같다. 여기 뭐 있나? 오, 다리가 있어. 되게 길이 넓네. 이 친구는 일단 이동하기 전에 여기 한번 다 보는 거야. 와, 위에도 있어? 길이? 아이고 세상에. 왠지 위에는 중요한 곳 같기 때문에 위에는 나중에 조사를 하고 여기 쪽을 좀 조사해보자. 여기. 어? 여기 어디야? 연결된 곳인가? 그렇구나. 뭐야, 여기 저기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뭔가 할 수가 없네. 그럼 위로 올라가 볼까? 아, 불이랑 닿으면 안 되나? 오케이, 여자 망령. 늪의 공주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신사에도 없다. 있는 건 환영뿐. 늪이 보여주는 저주. 우리에게 늪을 돌려줘. 늪을 돌려달라. 무슨 뜻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인 건가? 30마리 세 번 이런 식? 어, 여기 길 없는데? 아, 아닌가? 어, 오케이, 오케이. 인간은 대단해, 인간! 뭔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어디서 해야 되지? 제대로 안 살펴봤던 곳 가서 해봐야겠다. 여기 그 여기. 저 안은 못 들어가나? 여기 갈 수가 어 있네. 이렇게? 됐다! 어떤 남자의 출세한 이야기가 쓰여있다. 상류로 가야해. 모든 건 끝났다. 늪이 저 세상의 것이라 하더라도 신사는 이 세상의 것이다. 너는 얌전히 신사의 당주를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신사의 당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강으로 갈까? 어, 여기다. 헐, 나무 그래픽 봐. 대박이다. 어디 보자. 어, 여기는 갈 수가 없네. 이렇게. 오, 되게 험난하네. 어, 찾았다. 신사를 되돌린다. 그것은 신사를 더럽히는 주인의 힘을 없애는 것이다. 늪의 공주는 시녀와 함께 상류에서 궁지를 몰렸다. 궁지에
어? 요시, 넌 뒤로 빠져라. 발 들 곳이 없으니 나의 패배다. 아가씨. 늪에는 평화가 돌아왔다. 그리고 연꽃이 만개하기 시작한다. 연꽃이 만개하기 시작한다? 도깨비불은 떠났다. 늪에는 평화로운 시기가 돌아왔다. 이긴 건 뱀인가 개구리인가. 그건 늪의 주인밖에 모른다. 교복 차림의 소년. 너는 아빠를 닮았네? 라며 아빠는 말했다. 그 늪은 위험하니까 조심해! 라며 엄마는 자주 말씀하시곤 했다. 연꽃을 봐버렸느냐? 라며 주인은 물었다. 오면 안 된다라고 말한 그 여성은 누구였지? 적어도 서른 마리의 하루살이를 죽이고 상류로 와라. 주인은 그렇게 말했다. 금수는 하루살이를 죽였다. 헐, 이 소녀는 왜 하루살이를 죽이는 거야? 그 여자 그 아가씨는 하루살이를 죽이길 원치 않아 하시는데. 뭐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데. 애는 물에서도 다닐 수 있나? 소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다가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이는 눈치챘다. 이거 봤던 거다. 금빛 갈기의 여우가 유유자적하게 걷고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하루살이 주나? 저기는 아예 들어가질 못하네. 우와, 너무 멀리 있어. 까마귀의 말은 못 듣는 것 같아요. 쟤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어디 갔어? 다리 근처에 있다. 으악! 가버렸어! 이쪽으로 와봐! 역시 인간은 잔인해. 온다. 아, 안 돼. 안 오고 있어. 아, 쟤네들은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수 있나 보네. 신기하네. 강에서도 돌아다니고, 땅에서도 돌아다니고. 세 마리 남았습니다. 아직 말 걸면 안 될 것 같은데? 말 못 거나? 걸 수 있네.
그녀는 폭포 위에 있었다. 멍한 눈으로. 떨어질 생각이신가요? 이제 와서 떨어진 곳에서 그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만, 하지만 떨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네. 풍덩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그녀는 거기에 없었다. 어, 무서워. 여긴 하루살이 안 살고 있는 느낌인데? 아, 살아. 한 마리 한 마리. 더 죽일 수도 있어? 네가 찾고 있던 연꽃이 이거지? 주인은 연꽃 일부분을 가리켰다. 몇 번이나 봤던 얼굴. 몇 번이나 사진 속에서 그녀는 처음 보는, 아니 두 번째 미소를 띄었다. 오면 안 돼. 그치만 데려가 버린다. 아, 도깨비 불은 떠났다. 늪에는 평화로운 시기가 돌아왔다. 이긴 건 뱀인가 개구리인가 그건 늪의 주인밖에 모른다. 아, 우수에 젖은 빗물 장지뱀 소설. 플레이 타임 이런 거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연꽃부터 읽어보죠. 옛날 어느 곳에 청렴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매일매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부부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말합니다. 신사에 의지하자 라고 말이죠. 두 사람은 99일간 정진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남편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것은 새하얀 연꽃이 빛나는 늪의 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울려 퍼질 정도로 기압이 담은 소리가 들리고 그 연꽃을 손에 넣으려는 듯이 말합니다. 그 다음날 부부는 근처 늪에서 갓난아이를 줍습니다. 그들은 꿈에서 본 구슬같이 아름다운 갓난아이에게 연꽃이라는 이름을 붙여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정진결제, 고기와 자극이 있고 맛이 쓴 채소류를 삼가고 행실을 바로하여 심신을 깨끗하게 하는 수행. 허, 그럼 대단하네. 99일간 정진결제를 했다는. 어떻게 살아 그러면. 대단하다. 기운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2018년 2월 2일 오늘은 번개를 동반한 호우였다. 가족들이 어제부터 대비했기에 괜찮겠지만 내일은 밭이 괜찮은지 확인하느라 바쁠 것 같다. 이 마을에서 뇌우가 내리는 건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붓을 잡고 기록하고 싶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가족들이 비가 내릴 거라고 알아차린 이유는 일기예보 때문이 아닌 늪에서 도깨비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주변은 늪에서 도깨비불이 나오면 뇌우가 내린다. 도깨비불은 습기가 많으면 생기는 과학적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늘 새이 생일에 나타난 건 조금 이상했다. 살아있었다면 오늘같이 맑은 날에 환갑을 맞았겠지? 하지만 그 녀석은 죽었다. 생일이었던 날 늪에서 말이다. 그리고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사람도 역시 같은 날에. 재앙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젠 없다. 삼촌도 그 연령대 사람들도 아버지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 두 사람이 만난 적 있는 마지막 가족은 나겠지. 달관한 구석에 있는 동생이었다. 인생에서 그 녀석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아주 짧았다. 그래도 둘도 없는 동생이었다. 그저 화학현상이었겠지만 만약 도깨비불이 사람의 혼이라면, 그게 새이라면 그저 편안했으면 좋겠다. 뱀과 개구리 전투. 왜 싸우는 거지? 뱀과 개구리가 서로 죽인다. 맛있는 고기를 얻어먹겠군. 숲의 동물들은 들떴다. 분하다 는 녀석. 마시기엔 너무 혼탁하고 건너기엔 발이 빠진다. 금사라기 이삭을 보고 식욕에 끌려온 동물수만큼 온다면 거기서 개구리만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있다. 아, 개구리를 쫓아내버려! 이 땅을 우리 땅으로 하자! 뱀 너라면 늪이라도 개구리를 제압할 수 있어! 뱀과 개구리의 싸움은 100일간 지속했다. 그리고 뱀은 개구리를 이겼다. 이렇게 옛날부터 이어진 토지 전쟁은 사라졌다. 지금 있는 건 금빛의 뱀의 늪. 뱀이 다스리는 금빛의 뱀 늪. 새와 갈대가 자생하는 금빛의 뱀의 늪. 어떤 집 딸의 홀레날. 이것도 읽어보자. 비가 내린다. 내가 무얼 하면 꼭 이런 것 같다. 혼인식 날에도 내리다니 너무 심술 궂은 거 아니야? 경사스러운 일에도 비가 내린다. 하, 비라도 좋아. 하지만 거울이 젖는 건 싫어. 거울은 소중히 하렴. 이라고 아줌마도 할머니도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는걸. 그러고 보니 상대의 이름은 뭐였지? 산 너머 지주의 아들로 형제가 7명 있다는 건 기억하고 있어. 그치만 엄마에게 설득당했으니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라면서 말이야. 언니도 시집갔고 4살 아래 그 아이는 아직 신부가 될 나이가 아니야. 뭐라고 신부라고? 그러니 내가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아, 뭐라고? 너가 신부가 된다고? 남편을 잘 섬기라면서 말이야. 너라면 괜찮다고. 분명 그대로야. 아, 그런데 비는 그칠 생각을 안 하네. 크레딧. 그러게요. 정체성이 혼동해. 끝난 김에 들려서. 대화가 이어지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과거작의 시스템을 처음엔 활용했으나 결국엔 처음부터 만들게 됐다. 맵을 걷는 게임에 전투가 필요 없는 게임을 과거에 만들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수수께끼 풀이도 없애봤다. 약수터와 육지를 반전시켜 걷게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모아둔 음악 소스도 너무 쓰고 싶었다. 이야기는 일본 고전의 번안이 아닌 거의 원형을 따왔다고 해도 좋다. 그래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다. 2018년 2월 모일 아키라. 작품 분위기에 맞는 글을 쓰는 건 어렵다. 여기까지인가 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수에 젖은 빗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 모든 걸 끝낸다.